안녕하세요. 국쟁이 가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수업한 별달거리 장단 연습 많이 해보셨나요? 자, 5번 리듬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리듬 참 재밌죠?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살풀이 버전을 배우실 건데 제 공연 영상 중에 모든북 들어가 있는 그 모든북 연주 안에 있는 동살풀이거든요. 동살풀이는 파트 1, 파트 2가 있고요. 제가 지금 알려드릴 거는 파트 2의 동살풀이 1을 알려드릴 거예요. 동살풀이 1이 있고 2가 있어요. 자, 동살풀이 1에서 오늘은 2북 버전, 다음 시간에는 3북 버전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 먼저 서 있는 자세는 국가북 가운데 위치하고 왼발은 뒤로 가게 서신 다음에 요게 기본 자세세요. 1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덩, 덩, 알, 덩이에요. 자, 덩, 덩, 알, 덩. 자, 알은 오른손이죠. 오른손인데 오른쪽에 있는 북을 칠 게 아니고 왼쪽에 있는 북을 치실 건데 덩은 강박으로 덩, 덩, 알은 약박으로 살짝 건드리고 돌아온다는 느낌. 그런데 오른손 R을 칠 때 살짝 칠 때 자 왼손을 어떻게 가겠어? 그냥 놓는 것보다는 살짝 빼줘야 되겠죠. 요거를 제가 표현하는 거는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몸을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살짝 빼주는 느낌에서 자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그 다음 예전에는 더더덩 했는데 요거 더더 소리 자체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어. 요즘에 바뀐 버전은 더덩 더덩 알덩 그래서 덩 알덩 다시 보여드릴게요. 덩 알덩. 자, 요게 1번이에요.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측면으로 해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1번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 네. 자, 이 1번에서는 보통 전후세가 많이 안 들어가서 강박일 때만 살짝 포인트로 해서 네. 자, 1번 세트 두 번 반복이거든요. 두 번 반복 보여드릴게요. 2번입니다. 2번 덩알 덩알 덩덩이거든요. 자, 덩알 덩알 덩덩. 자, 덩알은 아까 치는 거랑 똑같아요.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덩덩. 자, 덩덩이 강박 덩덩이 아니고 맨 처음 덩은 약박, 두 번째 덩은 강박이에요. 그래서 덩알 덩알 덩덩. 네. 자, 그 다음. 보여드릴게요. 알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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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아까 알덩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약간 밀림박, 땡림박 모든 게 있어요. 자, 리듬을 외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알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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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은 자 발로다가 왔다 갔다 이제 하시면서 리듬을 타시면 좋으세요. 2번 연결 동작 보여드릴게요. 덩알 덩덩 할 때는 보통 이제 전후세가 많이 안 들어가고 강박 덩덩에만 살짝 강박 포인트를 주시면 되고요. 알덩알 덩덩 할 때 앞에 알덩알 할 때 앞으로 알덩알 덩
앞으로 알동 알동 요거를 두 번 해서 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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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2번, 2번 반복 보여드릴게요. 3번입니다. 자, 알동, 알동동. 아까 하셨죠? 그거를 두 번. 자, 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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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동. 자, 그 다음 거는 알동을 네 번을 할 거예요. 알정 네 번을 가만히 서서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칠 거예요.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알정 네 개는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해서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두 번 반복 보여드릴게요. 보셨나요? 자, 1번, 2번, 3번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1번, 2번, 3번을 연결해서 동살풀이 원 연결해서 보여드립니다. 투곡 버전인데 원래는 쓰리곡 버전이 훨씬 더 재밌거든요. 자, 투곡 버전을 좀 익혀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보시면 쓰리곡 버전이 아 이게 더 멋있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자, 지금 보여드린 동살풀이 1번, 2번, 3번 연습 많이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동살풀이 쓰리곡 버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잘 연습니다.